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며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째 생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시며 이어 무교절 규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어찌 보면 12장부터 이 내용이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되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하신 이유는 인간은 크신 은혜를 경험해도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리다라는 말은 속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초태생이 구원함을 받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몰라서 표시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함을 얻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행위는 나의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아비월은 유대력으로 1월이고 또 태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다시 말해 푸른 싹들이 돋아나는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삭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교절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만 먹으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랫동안 그들은 누룩을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은
신약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또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또 미래에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과 미간에 또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만 붙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여정길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하루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신앙은 반복입니다. 잊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늘 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처음 난 것을 포기하고 드림같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하고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